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동화. 아,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희온이 가족이에요. 희온이는 유아부를 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들려주는 동화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화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식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하지만 제자들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벅저벅 군인들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병사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지요. 겁이 난 제자들은 후다닥 도망치고 말았고, 병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괴롭히며 놀렸어요. 탕탕탕!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보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큰 동물 무덤 안에 누였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커다란 돌로 막고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무덤에 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천사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희연아, 저기 여기서 인사하는 거야. 어? 우리 사랑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